안녕하세요. 박경신입니다. 오늘은 주부들이 만들기 쉬우면서도요, 어려워하시는 순두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가을이 깊어가지요. 이럴 때는요, 가을철에 나오는 새우를 이용해서 순두부를 맛깔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고소한 순두부와 가을 제철 새우, 그리고 칼칼한 고추기름이 들어가 더욱 맛있는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요, 순두부인데요. 이 순두부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이렇게 봉지로 된 거 많이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요, 그릇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손으로 뜯으셔도 되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뚝뚝 떼시면은요, 이게 이제 순물이 나와요. 주부들이 이렇게 순두부를 손질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큼직큼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순두부는 큼직하게 넣어야 더 맛있어요. 풋고추를 씨를 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요 칼끝으로요, 이렇게 해서 씨를 빼시면은요, 한꺼번에 쑥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조그만 숟가락 갖고요, 이렇게 해서 싹 긁어내셔도 되고요. 씨를 제거한 고추와 대파의 흰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주세요. 가을철에 아주 중요한 새우지요. 봄에는 넣으실 적에는 조갯살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름철에는 오징어 넣으시면 좋고요. 가을철에는 이런 새우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새우는 여기 등에 있는 내장이 있어서 내장을 살짝 빼고 소금물에 씻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을 제거해야 새우의 비린내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요, 뭘 준비하느냐, 김치예요. 김치를 가지고, 예, 묵은 김치 또는 잘 익은 김치 있으면 순두부찌개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보면은 김치를 어디서부터 썰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머리 쪽서부터 이 뿌리 쪽서부터 썰어서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은요, 이 김치가 제대로 썰어집니다. 네, 돼지고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용을 하실 적에는요, 어느 부위를 사용하시느냐, 목살 같은 그 기름기가 조금 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고기감으로 사오신 거를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 돼지고기는 기본적인 양념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게 썬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간장,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해줄 맛술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른 재료는 다 준비됐거든요. 뭘 만들어야 되느냐? 고추기름을 만들어셔야지 돼요. 중국 고추기름은 액체인 빨간 고추기름만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식은 그게 아니라 고춧가루에다가요, 식용유를 넣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프라이팬에다가요, 제가 조금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 프라이팬에다 넣으시고요. 이게 아주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기름을요, 고춧가루에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 담고요. 그릇에다 담은 고춧가루에다가 기름을 여기에다 옮겨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지글지글 끓지요. 이렇게 끓으면은요, 이거를 이제 혼합을 하시면은요, 이게 한국식 고추기름입니다. 보통 보시면은요, 기름을 뜨겁게 하시고 고춧가루를 여기에다 넣으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고춧가루가 타요. 그래서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식용유를 달군 팬에 고춧가루를 넣어 그대로 섞어봤는데요, 잠시 후 몽글몽글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정말 고춧가루가 새까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고추기름 만들 때 고춧가루는 그릇에 두고 뜨거운 식용유를 그릇에 부어 만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순두부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찌개는요, 어디다 끓이시는 게 맛있을 것 같을까요? 뚝배기에다 끓이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먼저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두르시고요, 준비해놓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살짝 볶으세요.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금방 색깔이 나면서 이렇게 볶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볶아지고 나면은요, 그래서 김치를 준비해 놓은 걸 넣고요. 아주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은 김치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김치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살짝 볶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고추기름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넣고 볶으세요. 볶으시고 난 다음에요, 보통 보시면은 여기에다 육수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육수 아니고 저는 오늘은 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하셔서. 꼭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하나요?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는데요, 왜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느냐면 돼지고기에 김치하고 빨리도 익어야 되지만요, 냄새가 아주 그 돼지고기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찬물을 넣으시면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꼭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돼지고기 비린내가 사라져요. 두부를 하는 거는요, 반드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 넣으셔야 돼요. 찌개를 끓이실 때도 반드시 국물이 끓은 다음에 순두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물이 지금 끓고 있지요? 제가 순두부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고추기름이 확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얀 두부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빨갛게 이렇게 고추기름이 올라오지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까지 끓어야지 돼요. 그래서 가운데까지 끓고 나면은 채소를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새우를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찌개의 가운데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찌개가 끓고 있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찌개가, 순두부가 이제 붕 떴지요.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끓으면은요, 채소를 넣으세요. 고추도 넣으시고요, 빨간 고추, 파란 고추,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맛이 더 이제 우러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끓으면은요, 그때 가서 뭘 넣으시느냐, 해물 종류를 넣으시면 돼요. 채소를 먼저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이제 새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쏟아서 넣으시고요. 새우가 익으면은요, 빨개지겠지요. 마지막에요, 간을 좀 하셔서 내시면 되는데요. 돼지고기에 간 했지요. 그 다음에는요, 김치 간은 있지요. 그런데 순두부 간은 없어요. 그럴 적에는 국자에다 놓으시고요, 국물을 떠서요, 그 다음에요, 소금을 녹이세요. 녹이시고요, 또 갖다 붓고요, 덜 녹은 거 있지요,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부시고요. 이렇게 하셔야만 어때요? 여러분들 간을 보셔도 간이 다 똑같겠지요. 순두부찌개는요,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요, 삼투압작용에서 두부에서, 순두부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두부가 얼마 없어져요. 순두부는 살짝만 끓여야 수분이 빠지지 않아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요, 식탁에다 딱 내시면 먹음직스럽고 온 가족이 앉아서 그릇에다 덜어서 드시면은 아주 훌륭한 순두부찌개가 되겠습니다. 새우의 시원한 맛과 고추기름의 칼칼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순두부찌개, 오늘 꼭 한번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부님들이 주의할 거는 고추기름을 만드는데 뜨거운 기름을 고춧가루에 부셔야지요. 프라이팬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꼭 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두부찌개,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